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전산과에 있는 윤성희입니다. 오늘 저는 웹스케일 임지 서치와 이와 관련된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학회 참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였는데요. 어제 제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입원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동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연구를 하신 다양한 분들과 또 즐겁게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다양한 그 펀딩 에이전시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주로 볼 때 컴퓨터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도 많은 빅데이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서치 관련된 분야로 이렇게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논문이나 다양한 비디오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은 제가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지 서치, 특히 이제 이런 웹이나 보면 이런 데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라든가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양한 형태 그런 비주얼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가 만약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엑소브레인 과제 측면에서는 거기서 지금 제가 맡은 분야는 차트, 다양한 문서나 이미지로 차트 정보 오게 되는데요. 그 차트를 인식을 하여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가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를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차트 레코니션을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데이터 드리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차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과 유사한 다른 차트를 빨리 찾아내는 기술 유사하게 생긴 차트를 빨리 찾아내고요. 이미 서치 기술을 위해서 빨리 찾아내고 그 사실 그 찾아낸 데이터 어떤 레이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트랜스퍼해서 그 차트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를 인식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드리븐 된 어떤 레코그니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엑소브레인 제가 다루는 그 과제도 그런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안에 제가 과제를 하고 있는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로우 레벨 디테일이 되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전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이미지 서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을 경우,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미지 서치할 건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제가 기존에 개발한 스페일 크래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이미지 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서치 또는 컨텐츠 베이스 이미지 리트리버라는 기술들은 어떤 쿼리 어떤 인풋 데이터가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기능들은 벌써 웹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에 갔을 때 텍스트로 애플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미지 기반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텍스트, 애플이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블 기반으로 서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런 것처럼 애플과 관련된 어떤 관련 키워드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구글에서도 그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 컨텐츠를 보고 이미 서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은 실제 보면은 그 이 사진과 똑같은 내용 갖고 있는 그것들을 잘 찾아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듀플리켓 이미 서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사실 이미 서치에서 가장 초기 형태의 어떤 기술이 될 거고 그런 형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구글도 그렇게 해서 그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떤 쿼리가 되겠습니다. 쿼리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것과 유사하게 생긴 어떤 다른 걸 찾고자 하는 어떤 쿼리 데이터 있고요. 이렇게 쿼리를 데이터 주면 웹에다 일단 저희가 그 웹에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로부터 인덱스를 이미 해놓습니다.
실제 이미지 서치할 때 저희가 그 이미지 컨텐트 RGB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거 거기서 좀 더 더 컴팩트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자, 예를 들면 뭐 어시스트 같은 거나 뭐 그런 어떤 표현자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뽑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어떤 DB화해서 저장해 놓고 런타임식 콜링지가 들어오면 그 DB를 활용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생긴 예를 들면 이런 파란 이런 초록색 사과 같은 거를 찾는 것이 이미지 서치 또는 컨텐츠 베이스 이미지 리트리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글 이미지 서치도 보면요, 현재 지금 제 이미지를 주면은 그것과 비슷하게 비주얼리 시뮬러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아마 준비한 데이터가 되겠다 하면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좀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 전부 에이시안도 아니고 에이시안 한 분이 있는데 뭐 저 제 관점에서는 전혀 비슷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에이시안이 한 달 전에 찾았을 때는 에이시안도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현재 상황은 이미지가 또 좋았을 때 아주 near duplicate 한 걸 잘 찾아주지만은 비주얼이 시뮬러한 형태는 아직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그 이미지를 올릴 때 사실 여기서는 지금 뭐 구글에서 0.29 초과 걸렸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처리하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제 시계상으로는 한 며칠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처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해싱이나 이런 것 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미지 서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서치의 가장 큰 개념은 일단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이슈가 있고요. 또한 그걸 어떻게 DB화하냐, 인덱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인덱싱 된 후에는 쿼리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빨리 매칭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제가 퀄리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정의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로는 눈으로 보기도 비슷해야 되겠죠. 즉 비주얼리 시뮬러 해야 될 거고 어떤 경우에는 비주얼 시뮬러 하지 않더라도 미닝이 똑같다. 어떤 시멘티컬리 시뮬러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이게 얘와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책상과 의자도 이제 좀 뭐 같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게 그 두 개가 어떤 뭐 가구다라는 측면에서 같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리 시뮬러 또 시메틱 시뮬러한 걸 어떤 수식적으로 어떤 매칭 펑션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연구 상당히 많이 되어 왔고요. 이미지 프로세싱 측면에서 되게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상당히 연구 많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들은 시프트, 지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볼루션 뉴럴 넷, 뭐 CNN 같은 형태로도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미지의 다양한 형태 어떤 트랜스포머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인베리언트하게 하는 어떤 인베리언트함 하면서도 로버스트하게 항상 존재하는 어떤 피처를 뽑는 것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미지 서치할 때는 일단 DB를 만들어야 되는데 DB 형태는 사실 다양한 형태가 다양한 형태 존재합니다. 실제 뭐 DB나 이런데 빅데이터에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테크닉 쓰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 서치에 특화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B에 들어올 이미지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요. 인덱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초기엔 이런 K-Hack 트리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케이블 트리 같은 걸 했고 요즘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해싱 같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 해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건 되게 컴팩트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애큐러시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K-Tree 이런 걸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해싱 테크닉 같은 쪽으로 연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런타임 셔틀 퀄 이미지가 주면은 이건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DB에서 찾아갖고 유저에게 보여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accuracy 이슈가 있는데요. 유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미지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미지를 주면 그거 비슷하고 유저가 찾고자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accuracy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 수학적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높은 정확도를 갖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미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머지 있고 상당히 연구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가 지금 이미지 한 장이 다양한 형태로 뭐 할 수 있지만 JPEG 같은 거 2메가 뭐 3메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어떤 그 이미지에다 어떤 뭐 Swift, JIS 같은 형태, 다른 형태 어떤 디스크립트를 뽑아내게 되면은 사실 뭐 몇 KB 뭐 그런 그 정도는 충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커머리 타드 예를 들면 2GB 뭐 이 정도 램을 갖고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데서는 한 10 밀리언 이미지 정도를 가져다 인덱싱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웹에는 뭐 빌리언 이미지 그 이상의 것도 있고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이 정도 충분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의 그 일반적인 어떤 데스크탑 그런 커머리티 하드웨어에 가능하면 많은 이미지를 인덱싱하게 하느냐, 즉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느냐 그런 이슈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미지 세트를 상당히 동적인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웹에서 뭐 페이스북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 동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동적인 상황에서도 이미지 인덱싱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메모리나 에큐러시를 높여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이런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미지 서치를 저희가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미지 서치가 상당히 키 애플리케이션 생각됩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아니에요. 제가 독립적으로 어떤 어도비에 있는 연구자를 제 연구실 초빙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 연구실 하는 연구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콜랩스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어둠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지 서치를 잘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뭐 이미지 비디오 레코그니션 실제 지금 엑소그레이션 지금 차트 레코그니션하고 있는데 차트 레코그니션 사실 그 이미지는 비디오 레코그니션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아주 특화된 어떤 작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상황 그런 것에서도 이미 서치를 잘 한다 그러면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갖고 거기서 다른 어떤 비슷한 이미지 찾고 그 이미지 어떤 레이블이 있다고는 그걸 트랜스포하는 형태로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아주 어려운 머신 러닝 어떤 인식의 문제를 간단한 데이터 드리븐 형태로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것을 풀 수 있다고 어둠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걸 강구해달라고 산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거기서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서치 쪽을 지금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단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중 하나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연구한 스텔프 해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서치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유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으면은 유저가 어떤 이미지를 주면 그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이미 서치가 될 텐데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주어진 어떤 뭐가 비슷하다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정의한 어떤 펑션을 주어지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서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에서 디스크립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 디스크립터가 상당히 하이 디멘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천 디멘전 어떤 거 만 디멘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는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하는데 3차원에서 다루는 그 문제 상당히 많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간 그 이런 하이 디멘전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거기서 이미 디스크를 뽑아내게 되면은 어떤 하이 디멘전을 스페이스 한 점으로 딱 찍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렇게. 이 이미지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비행기들은 어떤 하이 디멘 스페이스 안에서 어떻게 서로 거리 가까운 데 매핑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다른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제 빌딩인데 얘들은 어떤 얘와 다른 좀 멀리 있는 공간에서 어떤 멀리 있는 곳에 매핑이 되는데 이것들 빌딩 이미지는 또 서로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가깝게 매칭되는 것 같은 매핑된 형태로 이미 디스크립터를 뽑기를 원하고 또 거리 어떤 이 이미지 사이들 간에서 어떤 디스턴스 펑션이 정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이미 서치는 뭐냐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예를 들면 쿼리 이미지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 쿼리 이미지에서 가까이 있는 이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미 서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런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 안에서 근접한 이미지 찾는 즉 nearest neighbor search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사실제로 nearest neighbor search는 기본적인 어떤 지오메트릭 연산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게 또 이미 서치라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키가 되는 알고리즘의 파트라 보고 있고요.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GIST 또는 백업, 비주얼 워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 디스크립터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이미지를 뽑아내게 되면, 예를 들면, GIST 같은 건 0.2kb 됩니다.
만약에 원 빌리언 이미지를 인덱싱하자 하고자 하면 원 테라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필요하고요.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비싼 머신, 한 천만 이상,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머신 같은 경우 144GB가 있는데 이걸 만약 여기다 원 빌리언 이미지 인덱싱하고자 하면은 대충 한 이미지당 128비트밖에 어셋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쓸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파악하고 다양한 기존에 어떤 연구를 봤는데 이미 저희가 비슷한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이너리 코드화해서 거기서부터 이미지를 서치하는 기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까 처음에는 제가 이미지에서 RGB 대체해서 어떤 이미지 디스크립터, SIFT, GIST 뭐 이런 폼도 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하이 디멘전이기도 하면서 데이터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쓰기보다 일단 바이너리 코드화 하는 거죠. 바이너리 코드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들을 비슷한 바이너리 코드를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이미지 같다 그러면 똑같은 바이너리 코드 갖고, 얘는 좀 다른, 얘는 비슷하게 좀 약간 다르다 그러면 약간의 차이, 비트상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전혀 다른 이미지는 전혀 다른 비트를 갖게 해야 되죠.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이너리 코드화 하는데, 비슷한 이미지, 그러니까 원 오리지널 스페이스,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였던 그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시뮬레이트 펑션은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이 바이너리 코드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이너리 코드한 문제를 그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리덕션할 수 있고 컴프레션 효과 상당히 많고, 일단 바이너리 코드 하게 되면 뭐 거리 공간, 거리 계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이런 바이너리 코드 연산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코드에서 거리 계산하는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이제 연구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하이퍼플레인 기반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만드는데요. 무슨, 어떤 뜻이냐면, 원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에서 여기서 보면 한 포인트가 이미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포인트가 되겠는데, 하이퍼플레인, 뭐 천 디멘전 존재하는 하이퍼플레인을 만들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는 0번, 그러니까 비트로 0을 갖고, 오른쪽에는 1번을 갖는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한 비트만 쓰면은,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같은 비트를 갖춰서 똑같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 비트 쓰면 이렇지만, 여러 비트를 계속 쓰는 거죠. 두 비트, 열 비트, 뭐, 백 비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공간에 있는 것들은 110, 110이라는 어떤 바이너리 코드 하나 갖게 되겠죠. 그래서, 쿼리 데이터가, 쿼리 이미지가 여기 딱 저 110을 받는다 그러면, 110에 받는 이미지를 갖고 와갖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거리 계산해서 이제 비슷한 이미지 찾아갖고, 유저한테 리턴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연구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이퍼플레인은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어떤 게 안 좋은 거냐, 그런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보시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서 하이퍼플레인 만드는데, 아마 직관적으로 아마, 제가 디테일하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직관적인 아마 개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구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듣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차별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리컬 해싱이라는 테크닉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시간상 제가 디테일하게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스페리컬 해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만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하이퍼 플레인이 아니라 하이퍼 스피어 위주로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를 했습니다. 되게 마이너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한 베리에이션 될 텐데요. 이런 하이퍼 스피어가 있고요. 지금은 2차원의 그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굴어보시면 될 거고요. 구 안에 있으면 1번으로 1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를 어사인하고 밖에 있으면 0이라는 것을 어사인했습니다. 실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수직적으로는 이게 난이니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구가 난이니라고 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사실 여러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테크닉들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런 구 형태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뒤에 설명드렸지만 결과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그 인튜이티브하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1번 안에 9를 딱 잡고, 이 안에 든 건 지금 바이너리 코드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을 갖냐면, 이 9라는 게, 9 하나만 있어도, 지금 한 비트만 사용해도 그게 딱 클로즈 된 영역을 정의하게 됩니다. 즉, 그 뜻은 뭐냐면, 이 안에,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지금 하나의 1번, 바이너리 1번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의 그 거리가 이 9의 웨이드, 이 9의 지름으로 딱 바운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저 설명드렸던 그 하이퍼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없었죠.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 스페이스가, 어떤 클로즈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먼 것도 맵핑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하이퍼 플레이는, 아니, 하이퍼 스피어는 저희가 이 구 안에 든 건 1번, 특히 1번, 1이라는 받는 거는 상당히 그 걔네들 거리가 방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도 여러 개를 만들면 이렇게 비트바이스 이렇게 어떤 영역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구가 저희 그 하이퍼 스피어로 만든, 파츠를 한 거고요. 그 바이너리 코드 업사인한 거고, 하이퍼 플레이로 했는데, 실제 같은 바이너리 코드를 갖는 그 포인트들이 거리가, 이제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매주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게 빨간색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비트수가 늘어날수록 이 구한, 같은 비트를 갖는 것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상당히 더 짧아야 되겠죠? 그것들 상당히 이렇게 이 정도 갖게 되는데요. 기존의 하이퍼 플레이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즉 기존 거보다 두 배, 반 이상 거리가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이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n 디멘전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n 디멘전에 있더라도 구가 하나만 있어도 어떤 클로즈 영역을 만들고요. 실제로 하이퍼 플레이 같은 경우 n 디멘전에 n 플러스 1 플레인이 있어야 n 플러스 1 플레인, 또 다른 말로 n 플러스 1 비트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클로즈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에 비해서 상당히 하이퍼스피어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연구는 하이퍼플레인에서도 연구 많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퍼플레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당연히 딱 잘랐을 때 0과 1을 갖는 것이 반반 잘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빨간 걸 만들었는데, 새로 또 만들어서 또 파란 걸 그거 똑같이 만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보, 우리가 얻는 어떤 인포메이션 개인이 적으니까요. 가령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즉, 독립적이라는 경우는 수학, 수직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직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하이퍼플레인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하이퍼스피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차이점은 이걸 어떻게 옵티마이징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이거 기존의 그런 리니어 함수가 아니라 나뉘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로 옵티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많은 것들과 비교를 했는데, X축이 지금 비트 랭스가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코드 랭스가 될 거고요. Y축이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이미지 퀄리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에 해당되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를 100개를 이미 다, 100개를 다 이미 계산해 놨고요. 100개가 나왔을 때 얼마나 프리셋이 좋냐, 리콜이 좋냐, 그런 것도 매진해 봤을 때, 기존의 먹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0.12죠, 0.12. 0.12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100개 정도를 내가 서치하면은 그 중에 10개 정도는 내가 원하던 결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높진 않죠. 근데 저희가 지금 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만든 하이퍼 스피어 기술을 했는데, 이것보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도 그렇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384 디멘전에서 7천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갖고 했을 때도, 기존의 것들은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그게 뭐 핸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트 수를 많이 못 누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512 비트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애플스의 유형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테크닉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이 코드에 이 테크닉의 소스 코드를 지금 다 공개해 놨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은 여기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후속 연구로 다양한 형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바이너리 코드를 하게 되면 이게 퀀타이징 이펙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바이너리 코드 기준, 하이퍼 플레인, 어떤 하이퍼 스피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아주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왼쪽이나 오른쪽에 따라서 완전 다른 바이너리 코드를 갖는데요. 그것이 이제 퀀타이징 이슈인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한 쿼드라 인베딩 테크닉도 저희가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많이 다른 얘기인데요. 기존에 있는 많은 테크닉 이미 서치할 때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실제 정확한 이미 서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키가 크다, 어떤 톨이라는 걸 서치하면 지금은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쪽에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구글 엔그램이라고 어떤 텍스트 기반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 엔그램을 보면 톨이라 치면 톨과 관련된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톨 트리, 톨 선플라워, 톨 지라프, 톨 마운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은유적으로 뭐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베스팅해서 톨이라는 걸 치면은 이걸 익스펜션하는 거죠. 톨 트리, 톨 선플라워 익스펜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이제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톨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은 처음에 서치할 때 톨 트리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톨 지라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그 사람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웹이나 이쪽 보면은 이미지나 동영상이 상당히 데이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많이 있고요. 일단 처음으로 일단 어떻게 하면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특히 이미지 서치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봤고, 거기서 메모리 이슈나 에크러스 측면에서 바이너리 코드와 형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저희가 스페리컬 해싱이나 테크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상 이미지 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서치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뭐 인식이나 레코그니션 이런 얘기 거기까지 제가 설명 못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서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이미지를 찾고 그 비슷한 이미지 어떤 레이블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트랜스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트랜스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트랜스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그 비슷한 이미지의 그 레이블이 차다 그러면 차다, 와, 이게 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형태, 즉, 데이터 드리븐 된 형태로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 다음 그런 쪽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오지 못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톡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